아롱이요. 아롱이. 네. 아,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네네. 모두 다 좋아하거든요. 아이고 귀여워. 어르신네 강아지예요? 내 개는 아닌데 어디 가서 따로 댕기고. 자기 아로가 아로가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내가 내가. 1년 전에 여기서 발견을 되었는데 여기서 막 입에서 피가 나고 이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봐주고 가더라고요. 친구가 같이 구경을 하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. 유독 고쳐달라 그랬더니 봐주고 이렇게 좀 살릴 수 없다니까 한 5일 돼가지고 다 놨다고 가져가라 그러더라고. 그래 내가 또 갖다 줘서 이렇게 또 내가 안 가져올 수도 없고 걔는 내 개도 아닌데 그 질로부터 그만 나한테 부터 따라다니고 딴 데를 안 가고. 요 새끼 이제 요건 이제 농재가 좀 있는 안 되고. 얘는 이름이 뭐예요? 몰래표도 아롱이. 얘도 아롱이? 아롱이. 거기서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그냥 오면 이거 발가다서 거기 지킬 수도 없고 밥 주고 하고 택시를 들어갔다. 저리 세상이 내 밖에 모르겠고. 우리 식구도 교통사고를 죽었어. 그리고 나 이따 아들이 아롱아 쳐다보고 있잖아. 그 딸이는 좋은 일 나한테 이쁜 짓을 하려고 어머니 애를 다 쓰리기라 이쁜 짓을 하려고 희택하고 막 오지. 고맙고 아니 또 잡아왔구나 이거.
걸고 잡을 사람이 있어. 내가 그날 그림도 못 걷는 거야. 한 4년 전부터 처음에 잡아봤을 때 아이고 이거 자라를 다 잡았나 했지. 한 20마리 더 갖다가 내버렸을 거야. 이제 잡히지 말고 나가서 잘 살아. 친구도 되고 자석도 되고 내 보면 아롱이가 나를 걱정하는 게 눈에 보이여. 가만히 있어. 나이가 이제 한 9살 정도로 추정하잖아요. 그래 본다면 이 정도 혈액 검사는 정말 관리 잘 하셨습니다. 요거는 혈액 속에 있는 기생충, 심장 사자충, 새끼벌레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. 다행스럽게 약으로서 치료는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현재처럼 너무 산이나 하천 주변의 수풀을 막 마음껏 다니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감염되면 아롱이가 좀 나중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가시면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 아롱이가 좀 활동을 하면서도 좀 너무 혼자서 바깥을 돌아다니게 하지 않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다행히 이게 더 나빠지기 전에 오셔가 참 다행스럽습니다. 꼬리랑 살랑살랑은 다른데. 나나. 아주 보기 좋고 이쁘지. 아, 몸이 들고 봐. 버시라, 버시 되었어. 산동 아래 같이 살아야지.